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 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7단원 평면 벡터의 외적입니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내적의 공식은요. 내적은 어떻게 쓰죠? A 벡터, B 벡터, 다트 프로덕이라고 해가지고 점을 써요. 벡터와 벡터 사이에 점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계산한 값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내적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내적이 0이면은 내적이 0이다. 이러면은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A 벡터와 B 벡터는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직을 찾는데 벡터와 벡터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직인가 아닌가? 이거를 찾는데 제일 유용하게 쓰입니다. 내적을 하면 0, 그것은 수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을 한 값은요, 스칼라죠. 스칼라.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것. 스칼라. 내적의 결과값은요, 내적의 결과.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이며 이것은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i, 2j, 1k, 그냥 k라고 할게요. 이거하고 이거와 내적 2i, 3j, 4k를 내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결과는 3하고 2, 2하고 3, 1하고 4. 각각 곱해준 다음에 더하면 돼요. 답은 3이 6, 2, 3은 6, 4. 14가 내적의 값입니다. 내적, 여기서 정리 끝내고요. 이제 벡터를 해볼게요. 이제 외적을 해볼게요. 외적. 외적은 내적과 달라요. A 벡터, 내적, 이건 내적이고요. 외적은요.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이라고 해가지고 크로스. 이걸 씁니다. 이걸 쓰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적하는 법.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강의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고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는데 전기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은 이렇게 쓰고요. 외적의 의미, 외적의 제일 중요한 의미, 모두에게 수직인 벡터를 찾는다. 수직인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벡터의 수직인 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C 벡터라고 하면은 A에게도 수직이고 B에게도 수직이고 두 벡터에게 모두 수직이어야 돼요. 이게 C 벡터고요.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방향을 어떻게 찾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모두에게 수직인 벡터를 찾는 것이에요. 수직인 벡터. 그리고 이것은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 A 크로스 프로덕트 B 벡터라고 하면은 A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으로 감아요. A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으로 감습니다. 그러면 따봉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외적의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벡터 외적 B 벡터는요. A 벡터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으로 감아요. 오른손으로 감으면은 따봉손이 가리키는 게 C벡터, 이 외적의 방향입니다. 외적한 거에 결과값이 따봉손이 가르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A벡터랑 B벡터가 있을 때 A벡터 외적 B벡터는요. 감아요. 여기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돼요. A벡터로 시작해서 B쪽으로 감아요. 그러면은 따봉손이 가르치는 데가 외적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건 좀 다르죠? B에서 A로 갔어요. B의 벡터, A 벡터, B 벡터 외적 A 벡터는요. 감아요. 따봉손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B 벡터부터 시작했어요. B 벡터로 시작해서 A 벡터 쪽으로 감아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거꾸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외적의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IJK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배웠어요. X벡터,
Y벡터, Z벡터. 이거는 I, J, K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죠. I벡터, J벡터 하면 뭘까요? I벡터 외접, J벡터. 이렇게 하면은 K를 가르치죠. 오른손의 따봉은, 따봉손은 K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K벡터가 됩니다. 이제 화살표 생략해 볼게요. 그러면은 J벡터 곱하기 K벡터는요. J부터 K. 이렇게 손으로 감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으면은 뒤쪽으로 가잖아요. J부터 시작해서 K로 가면은 I벡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면은 I벡터가 되죠. 그리고 K벡터 곱하기 I벡터를 하면요. 이러면 J벡터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K벡터부터 시작해서 I벡터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J쪽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따봉손이 이렇게 손으로 감으면은 따봉손이 이렇게 될 겁니다. K 외적 I는 J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I, J, K. I, J, K를 써가지고요. I 벡터 외적 J는 K다. 이렇게 했고요. J 벡터 외적 K는 I다. K 벡터 외적 I는 J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되면요.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이거고요. 이게 반대로 되면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한번 그려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AX, AY, AZ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Y벡터 외적 AX는요. Y벡터 AX는요. 한번 감아보세요. 오른손으로 감아보시면은 Y부터 시작해서 X로 감으면은 밑을 가리키게 돼요. 밑을 가리키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 AZ죠. AZ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적과 다르게 내적은 같은 방향이면 1이 됐잖아요. 외적은 다릅니다. AX, 외적, AX는요. 이거는 0이 됩니다. 이 사실은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거의 크기, 벡터 외적의 크기는 사인 세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AX하고 AX는 각도가 0도잖아요. 사인 0도는 0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벡터면 0이 됩니다.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이죠. 그냥 편하게 외워버리세요. 같은 거 외적은 0이고 이거는 그림 그려봐야 된다. 오른손 룰을 따른다. 오른손 법칙. 시작하면서 감아버리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시작점, 끝점, 감아서 따봉손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시작점, 끝점을 감아버리면 따봉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벡터 외적의 방향입니다. 1번으로 벡터 외적을 하는 법을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I, J, K. A 벡터는요, 2, 4, 마이너스 3. 여기다 써줍니다. 2, 4,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1, 마이너스 1, 0이네요.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건요, I는 AX고, J는 AY고, K는 AZ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성분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걸 짝대기 했다. 이거를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외적은 어떻게 하느냐? I를 쓰고 가립니다. I 가로축 세로축을 가려요. 그러면은 4 곱하기 0 AD-BC를 합니다. AD-BC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J 가로축하고 세로축 가려요. 그러면은 뭐만 남죠? J 쓰고요. 2 곱하기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플러스 K, 그 다음에는 K 가로축하고 세로축 가려요. 2,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0 되고 3 되고 말 3 마이너스 3i 이거 계산하면요. 0 말 3 플러스 3 플러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j네요. 마이너스 3j 그런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 이거는 말 4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k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벡터에 외적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을 꼭 외워주세요. 숫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i를 가리고 ad-bc j를 가리고 ad-bc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k를 가리고 ad-bc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이 있는데요. 대리라고 부르고요. 나블라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있죠? 이건 외적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평미분이 껴져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고 AD-BC 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이걸 가리고 AD-BC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리고 AD-BC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외적이란 느낌만 알고 가겠습니다. 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외적입니다. 3번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i, j, k 5, 2, 3, 4, 4, 3 계산해 볼게요. i 성분을 구해 봅시다. i 가로하고 세로 가리고요. 2, 3은 6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j 여기 부분 마이너스 풀, 마, 풀입니다. 그래서 j 성분 가리고 5, 3, 15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k k 성분 가리고 5, 4,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네요.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18i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j 그리고 28k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의 크기는요. 루트 하고 18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8제곱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벡터 외적하고요. 외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값 모양 크기만 하는 거죠. 4번도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자속립도 구하는 공식이 나블라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럼 편미분하고 외적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거는 편미분하고 외적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x 성분 가리고 ad-bc 마이너스 y 성분 가리고 마이너스 잊지 마세요. 풀, 마, 풀입니다. ad-bc 하면 됩니다. 그리고 z 성분 가리고 ad-bc 하면 z 성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초고난이도, 고난이도, 고난이도고요. 이거는 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기학인데요.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O, A, Z 여기 I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외적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I가 이런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Z입니다. 그리고 5A니까 OAZ가 되겠죠. 이거의 외적 B벡터입니다. I 벡터 B B는 0.05 루트 2 AX 더하기 A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벡터 외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는 다 빼요. 상수는 다 빼면은 루트 2 5, 0.05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분배법칙에서 해보겠습니다. AZ, AX가 되겠고요. 더하기 AZ, A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요. X, Y, Z 오른손 법칙을 해서 돌려봅시다. Z, X는요. Z
ZX는요, Y로 가겠죠? 이거는요, AY가 되겠죠. ZY는요, 돌려봅시다. 돌려보면은 따봉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죠? 이거는 마이너스 A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0.177이 나오고 AY-AX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면요. 벡터만 가져와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AX하고 Y, AY 외적 마이너스 AX 더하기 AY 외적 AY. 외적이 같으면은 이건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여기가 X, Y, Z인데 마이너스 AX예요. 마이너스 AX는 이거죠. 마이너스 X, AX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면은 Y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AX로 가는 거는 오른손 법칙에 있어서 Y부터 시작해서 X쪽, 마이너스 AX를 가리키면은 Z쪽을 가리킵니다. Z. 그래서 이거는 Z를 가리키게 돼요. 이거는 AZ가 됩니다. 따봉손이 가르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Y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AX를 검지로 감으면은 가운데 손가락 감고 새끼손가락으로 다 감잖아요. 그러면은 따봉손이 가르친 건 Z다. 그래서 AZ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AZ만 남아서 답은 3번에서 4번이랑 골라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정기자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외적에 대한 기초를 배웠는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포기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적, 이 정도 외적은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부분 한다고 했는데요. A벡터 곱하기 B벡터를 해봅시다. 그러면 감죠? 이건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걸 C벡터라고 해볼게요. C벡터는 무엇이냐? A벡터에도 수직이고 B벡터에도 수직인 벡터입니다. 외적은 수직을 가르쳐요. 수직. 그래서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거. 오른손 룰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오른손 룰. 근데 C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C벡터의 크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크기. C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A벡터, B벡터, 사인센터입니다. 사인센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요. 평행사변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넓이가 외적의 크기입니다. 여기가 C벡터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3 곱하기 4 해서 12 넓이를 구했는데 평행사변형은요.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구하는 공식하고 같아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직사각형, 넓이 공식하고 같습니다. 넓이 공식 같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A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A의 크기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B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입니다. B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세타는 0이고요. 저희가 옛날에 배웠었죠?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빗변을 알고 있으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는 사인 세타 빗변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빗변은 B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는 높이. 그래가지고 높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 벡터 외적의 크기는 A벡터 크기, B벡터 크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셔도 벡터 외적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지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전공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 메뉴였고요. 벡터 외적 계산은 번만 해주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